안녕하세요. 제 구독자분들이 드디어 10만 명이나 넘었어요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감동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초 불어보려고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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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불러요. 같이. 하나, 둘, 이게 무슨 케이크냐면 이거 봐요. 통도 엄청 예뻐요. 핑크 골드 레이어 케이크래요. 먹어볼게요. 커팅 시키겠습니다. 맛있겠다. 헐. 예쁘다. 오! 예쁘다. 오, 맛있네. 케이크가 딸기 맛이에요. 제가 10만 명 기념 케이크를 먹게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. 이런 날이 올 줄이야. 여기는 약간 쫄깃쫄깃한, 아니 쫀득쫀득한 초콜릿이에요. 화이트 초콜릿. 맛있다. 딸기 맛이 나는 케이크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안에 딸기잼도 들어있어요. 10만 명도 됐으니까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려고 해요. 정말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케이크처럼 알록달록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을 지칭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뭔가 좀 더 가까워진 기분도 들고 좋겠죠? 기대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자 애칭을 추천해주세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제가 항상 더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독자 애칭을 댓글에다가 적어주시고요. 혹시 마음에 드는 구독자 애칭이 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제가
1위, 2위, 3위 중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제 마음에도 아주 꼭 드는 애칭을 정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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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고마워요.